친구들, 채연이의 오늘은 이거 해안종이랑 마지막으로 도장이 있었어요. 어때? 도장. 도장을 읽어볼게요. 빨강, 주황, 노랑, 그다음 연두, 파, 초록, 하늘, 파랑, 보라, 핑크, 자두, 갈색, 검은이에요. 그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고 한번 뽑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헤어밴드로는 하고 왔어요. 예쁘잖아요? 뭐야? 그쵸? 해볼게요. 빨강부터 먼저 해볼게요. 빨강이 나와라. 먼저 이걸 써야죠. 툭! 해볼게요. 어쩌죠? 하나, 둘, 셋. 이제는 이렇게 넣으면 돼요. 박스를 이렇게 해주고요. 빨강색. 여기 이렇게 되는 걸 보죠?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모양이 있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틀리게 해볼게요. 저번에는 도장 찍기 또 했어요. 근데 저번에는 밤에 했어요. 이번에 아침에 해볼 거예요. 아침이죠? 지금 아침이잖아요. 아침에 지금 저쪽에 찍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구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오죠? 에이? 얘가 잘 안 나옵니다. 제 황금대요. 아깝게도 안 나와요. 좀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써서. 이번엔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하얀 종이니까 노란색이 잘 나오겠죠? 오! 노란색이 예쁜데요. 잘 나와서 진짜 예쁘네. 해본 줄을 쳐야겠다. 정말 수 너무 많아. 일단 진짜 예쁘네요. 예쁜 색이 좋아요. 됐다. 이건 연두랑 해볼게요. 연두랑 아마도 어떤 색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뒤편은 사인펜으로 여기 있어요. 사인펜으로 있으니까 사인펜으로 해볼게요. 사인펜은 당연히 할 거죠. 두근 줄게요.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렇게 초록색을 볼게요. 초록색으로 이 밑초록색이 안 나오죠? 더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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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나오죠? 잠깐만요. 이제 볼거야. 됐다. 이거 블록으로 활성화 시키라고? 그래. 그리고 카페는 당연하지. 지금 두 개 갈래? 아하! 얘는 이렇게 점점 찍히면 재미나잖아요. 오! 색도 예쁘긴 한데 점점 찍으니까 진짜 안 예쁘네요. 안 넣으면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됩니다. 빨리 해볼까요?
맞는다. 이제 이거는 사인펜으로 이건 가능하고요. 사인펜으로 하는 게더 빨라요. 사인펜으로 차기 김치부터 시작해서 검정색으로, 그다음에는 빨강색으로 있잖아요. 빨강색으로 저희 동생 이름을 쓸게요. 동생을 먼저 써야겠죠? 그러면 동생 이름 쓰기. 동생 이름 쓰기 어때요? 동생 이름 쓰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 저희 동생은요, 엄청나게 한 3명. 김우진이랑 맨 마지막 김우진. 김준석, 다음 와 이거도 있어요. 걔는 먼저 쓸게요. 네. 다음 오세 다음 한세. 근데 이모는 한서예요. 김우진 내가 먼저. 네, 저. 그래서 이번에는 잠깐만요. 가족들만 할 거예요. 잠깐만요. 빨간색을 이미 닦고 가주시겠습니다. 다음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다음 가족은 이름을 쓸까요? 가족. 가족입니다. 이름. 가족 이름은 먼저 엄마부터 쓸게요. 그다음 저는요 이름이 김태현이에요. 아빠가 김씨예요. 엄마가 임씨고요. 저는요 7살이에요. 8살. 8살이면 이게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생각하기 좀 예쁘지 않았어요? 엄마도 좀 해주지 않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잠깐만. 한 시간밖에? 잠깐만. 아, 오빠 이름 쓸게. 오빠 이름 쓸게. 오빠 이름 쓸게. 노란색이 예쁘니까 노란색. 오빠는 저는요 2명이 됐어요. 아빠로 우선요.
오빠네. 오빠. 다음 읽어볼게요. 김, 민, 저, 당, 정, 재, 정재, 재재, 운.